최근 10년 동안 전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라남도가 받은 특별교부세는 1조 1995억 3,500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규모가 세 번째로 컸습니다.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 지방재정 균형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재정력에 따라 국세 가운데 일정액이 배정되고 있습니다.